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IT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진 종목이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STO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STO를 놓고 국내 기업과 이번에 협약을 하는 게 최초의 사례라고 하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IT센은 사우디 현지에 있는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STO 상품 소스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투자 업체와 증권사 그리고 시스템 개발 업체 등을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연내 실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PI 필름 세계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화학 기업인 아케마에 1조 원의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PI 첨단 소재 현대 최대 주주인 토종 글렌우드 PE는 인수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2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매각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아케마의 매각이 되는 만큼 앞으로는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고요. 지난 9년 연속으로 전 세계 PI 시장 필름의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발행 주식 54%를 모두 매각한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절연용 PI 필름과 바니시딩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PI 필름의 판매량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에 가격 상황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에 공시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좀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지분을 96%까지 늘리면서 상장 폐지를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온 바 있습니다. 남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현재 3.91% 정도이기 때문에 정리매입 기간을 통해서 모두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당 매수 가격은 주식 액면 병합전의 기준으로 19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액면 변합 후 기준은 주당 190만 원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관계자는 상장 폐지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승인 이후의 일정과 공시는 추후 공시를 하겠다라고 전해왔는데요.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이 하락세가 나온 만큼 오늘 장에서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일령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분에 400톤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20% 정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직접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을 통해서 방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통시장 판매처는 오는 30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에 소비자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천일염, 최근에 높았던 천일염 관련주들의 주가에 반영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